이정현의 소통 테라피, 오늘은 화가 아닌 따뜻한 조언을 하라 시간입니다. 아, 우리가 관계를 하다 보면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제가 만난 청중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 나는 화도 안 나고요? 짜증도 안 나요? 아유, 뭐 다 그러려니 하는 거지. 허허허허. 그런데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가족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화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관계에서도 다툼이나 대립이 없으면 이 관계가 또 유지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내야 하는 화라면 따뜻한 조언으로, 자, 화와 따뜻한 조언이 한 끗 차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화나 짜증이 아니라 따뜻한 조언을 하는 방법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첫째, 단 둘이 대화하세요. 관계에서도 대화는 긍정적인 내용의 대화도 있지만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서운했거나 아니면 화가 나서 부정적인 내용의 대화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단 둘이 아닌 제3자가 있을 때는 인신공격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남편과 아내, 남편이 아내에게 서운함을 느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대중적인 장소입니다. 아, 이런 대중적인 장소에서 남편이 아, 도대체 당신 왜 이래? 라고 큰 소리로 도대체 당신 왜 이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아내는 이 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랑 지금 듣고 있지? 주변에 누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바뀐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대화의 내용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하는 것이 긍정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타이밍을 조절해 주세요. 참, 이 인생은 타이밍이다. 모든 게 타이밍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텐데 일전에 제가 자기관리 시간에 말했던 이 화라는 감정이 급작스럽게 오면 뭐가 되죠, 여러분? 욱이 됩니다. 자, 이 감정 한 번만 느낀 분들은 있어도 한 번도 못 느껴본 분들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욱 했던 이 감정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은 최소 15초라고 합니다. 이 타이밍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우리는 사람이라서 감정이 격해졌을 때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죠. 상대방으로 인해서 안 좋은 감정을 격하게 느꼈을 때 그때 바로 말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짜증이나 화가 돼서 절대 조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진짜 어렵죠. 너무 많이 화가 났는데 화 안 내고 15초만 있기. 여러분 이거를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혼자 있는 공간으로 가보세요. 진짜 안 될 때는 그냥 화가 났다. 잠깐만. 그리고 혼자 있는 공간으로 가셔서 심호흡을 좀 해보세요. 보통 여성분들은 청소나 설거지를 한다던가 남성분들은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가신다던가 아니면 그냥 바람만 쐬러 복도로 나가신다던가 이런 걸 추천해드립니다. 여기서 근데 만약에 끝나버리면 이 관계의 거리가 더 멀어질 수 있죠. 그래서 다툼하고 잠깐 쉬셨다가 최소 30분 안에는 반드시 다시 대화를 하세요. 이렇게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진짜 더 멀어질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 자, 세 번째, 당신이 아닌 상황으로 조언해 주세요. 상대방이 아닌 상황으로 조언하라. 이 말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화낼 때 이런 말 많이 쓰죠? 아,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러지 말았어도. 또 부부가 자녀 때문에 다툴 때 이런 말 제일 많이 하는데요. 당신 닮아서 그래. 이 안 좋은 건 다 당신 닮았어요. 그죠? 자, 여기서 당신이라는 말은 다툼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아,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이 상황, 다툼의 원인이 상황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누가 그래서 그렇다, 난 잘못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운전해서 100% 가실 거의 없죠? 네, 관계도 똑같습니다. 일방은 거의 없어요. 늘 쌍방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과실의 정도는 있죠. 상대방이 정말 잘못한 것 같아서 화를 내고 싶을 때 조언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화법은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관계에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는 그 상황을 주제로 대화를 해야 감정이 아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받는 상대방은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왜 이런 상황이 됐지? 아, 내가 어떻게 했지? 아, 내가 이런 거 좀 잘못했구나. 라고 말이죠. 이 잘못을 느꼈을 땐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러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깨닫는 것보다 더 어렵죠, 여러분?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아, 세월이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잘못을 인정하기까지 너무 힘드시죠?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인정을 하게 되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하면 그냥 끝. 상대방도 마음이 그냥 풀린다는 거죠. 사랑을 주는 법도 알아야 하지만 받는 법도 알아야 하듯이 미안함의 표현도 하는 것만큼 받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라면 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내가 아닌 누구도 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이런 말 하죠.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나라면 안 그러는데. 이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너무 많이 하고 있죠. 내가 당신이라면 안 그랬을 텐데, 내가 정연이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렇게 안 했지, 다 같았으면. 이런 말을 하는 순간부터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게 돼서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 그건 말로 해야 알아. 여러분, 그 누구도 내가 될 수 없기에 내 마음을 모두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타인에게는 당연히 모르는 부분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눈높이에 맞춰서 조언을 하거나 소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상대방도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을 통해서 서로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저랑 친분이 있는 아주 멋진 CEO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에서 상대방의 마음으로 가는 거리가 가장 먼 줄 알았는데, 아, 알고 보니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거리가 제일 멀더라, 라고 말입니다. 타인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죠. 어렵지만 여러분, 상대방을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진정성이 어느새 상대에게 싹 정해져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따뜻한 연인 같은 강사 소통 테라피 이정현이었습니다.